부산 만한개 여행지를 12시간 동안 단돈 22,8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여행 필수품 부산 투어 패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메리카노, 도너츠, 어묵, 각종 입장권까지 다양한 혜택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어 하나씩 이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니 그럼 유명하지 않는 여행지만 무료여서 구매해봤자 손해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부산 가면 꼭 이용하는 해운대 블루라인 열차 2회 탑승권 12,000원, 부산타워 입장권 12,000원만 합쳐도 24,000원인데 부산투어패스 12시간권을 22,8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두 곳만 이용해도 이득이죠. 여기에 카페, 삼진어묵, 고래사어묵, 게임랜드, 롤러스케이트장, 추억의 보물섬, 송도 용궁, 구름다리 등 다양한 여행지도 있으니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1시간에 한 곳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 가는 여행지 확인해보시고 알차게 계획하신다면 가성비 넘치는 부산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저는 다섯 곳을 방문 총 41,500원을 이용해 약 2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완전 개꿀. 부산 투어 패스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 쿨룩, 마이 리얼트립 등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12시간 이용권이 22,800원이더라고요. 예약 사이트별로 할인할 때도 있으니 한 번씩 다 찾아보세요. 지금은 22,800원인데 저는 마이 리얼트립 할인 기간에 구매해서 18,300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결제하면 카카오톡으로 URL이 전송되니 바로 사용 가능하죠. 그럼 구매하자마자 시간이 차감되냐? 아닙니다. 12시간 이용권이라고 구매 즉시 시간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 첫 여행지에서 이용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차감되니 부산 투어 패스는 미리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산 투어 패스 첫 사용지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송정 해변 열차입니다. 성인 1인 2회 탑승권이 12,000원에 이용 가능하지만 부산 투어 패스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죠. 9시 30분부터 21시까지 다양한 시간대가 있으니 원하시는 시간대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참, 블루라인 파크 송정 해변 열차 주차장에 주차하면 2시간 무료 이용권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는 지정 좌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약 시간보다 일찍 승강장에서 기다려야 앉아서 부산의 해안을 감상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죠. 송정 정거장을 출발해 구덕포, 다리돌 전망대, 청사포 정거장, 해월 전망대, 달맞이 터널, 미포 정거장까지 7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2회 탑승권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차해도 돌아오는 해변 열차를 탈 수 있지만 저희는 청사포 정거장이 사진 스폿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서 거기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실내는 통창으로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낭만을 즐길 수 있지만 지정 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앉지 못하시는 분들은 뒤에 서서 가셔야 합니다. 송정에서 마지막 역인 미포까지 약 30분이면 도착하지만 서서 가면 뭐 낭만이고 뭐고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일찍 줄 서서 앉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미포가 아닌 청사포역까지 약 15분 정도 걸려 도착했습니다. 청사포역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배경이 되는 가마쿠라와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2의 가마쿠라 또는 한국 슬램덩크 성지로 불리고 있는 곳이죠. 사람이 조금 많았지만 사진 한 장 찍고 청사포역 근처에 있는 앨리스 도넛으로 갔습니다. 이곳 역시 부산 투어 패스를 활용하면 약 4,800원 하는 프리미엄 수제 도넛 5종 중 한 가지를 무료로 즐길 수 있죠. 저희는 커피와 음료를 별도로 주문하고 바다 전망이 너무도 아름다운 앨리스 도넛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다가 해변 열차를 타고 다시 송정 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고래사어묵 해운대점. 고래사어묵 전용 주차장이 있어 편하게 주차하고 고래사어묵에 도착했는데 초대형 어묵이 반겨주는 건물이 귀엽네요. 1층은 판매장, 2층은 체험장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산 투어 패스를 이용하면 2,700원 하는 랜덤 진공바 한 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챙기고 아이들이 어묵이 먹고 싶다고 해서 몇 개 골라봤는데 우와 진짜 맛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서인지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는 뜨거운 어묵 국물도 무료로 먹을 수 있어 어묵과 국물을 함께 먹으면서 간식으로 즐기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진공 고래바는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해 술안주로 맛나게 먹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아이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던 부산 런닝맨점을 방문했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포맷을 오프라인에 옮긴 공간으로 직접 런닝맨 멤버가 되어 문제를 풀어보는 테마파크입니다. 입장료는 17,000원이지만 부산 투어패스로 만원 할인받아 7,000원만 결제하고 이용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게임을 직접 몸으로 풀고 미션을 성공하면 누적 포인트가 쌓여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죠. 1시간 땀 흘리며 아이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부산의 랜드마크 부산타워입니다. 인당 12,000원의 입장료가 있지만 부산 투어 패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죠. 360도 아름다운 부산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여행지로 부산 여행 오면 꼭 저녁에 가봐야 하는 여행지죠. 특히 20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부산타워 불꽃 매핑쇼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산항 대교를 배경으로 창가에서 펼쳐지는 밤하늘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불꽃들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시간 부산투어 패스를 알차게 즐겨봤습니다. 22,800원 주고 구입한 부산투어 패스로 41,500원을 사용했으니 가성비 있는 상품 맞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한 여행이라 다양한 곳을 볼 수 없었지만 친구 연인과 함께라면 스파, 게임장, 롤러스케이트, 카페 등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어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산 여행하면 무조건 부산 투어 패스 추천드리며 광고 아닌 내돈내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